굉장히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그들 중에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걸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좀 야만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비난 지금 정부에게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특정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왜 사람들이 유족파와 반대파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고 마음을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됐는지 택시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주저함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얼마 뒤에 이제 그두 개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에 있어서 다 언론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기사들 중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는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평소에 제가 좀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이 촉발이 되어서 아, 사람들이 나는 아까 김우기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별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사회에서 기댈 곳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난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거기에 기대고 있다고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 이 사건은 지금 특정한 정치 세력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면서 뭐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의 이 무거운 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저도 사실 주저가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경제 패러다임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그 사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건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주저함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작년에 일본에 가서 토호쿠 지역하고 그 후쿠시마 같은 이제 이 4년 전에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곳들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서 그래도 이런 점몇 가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토호쿠 지역도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보다 전혀 나을 게 없고, 우리 저 일본 가까운 나라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쓰나미 때에 뭐 초등학교 하나가 다 쓸려나간 사건도 있었고요. 초등학생들 다 이제 대부분 사망했는데 그때 사실 운동장에서 1시간 동안 선생님이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걸 가지고 여전히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진상을 좀잘 밝혀주세요라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고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도 이런 얘기는 계속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글로 자세하게 좀 썼는데요. 사실 이제 생각하는 바를 이론적이지 않게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쭉 정리를 한 글입니다. 그래서 글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이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핵심은 패러다임에 대한 것인데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동기동창들한테 그냥 마음에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게 사회 일반적인 패러다임이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먹고사니즘이죠. 거창하게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좀 엇갈려서요. 저는 그 패러다임이란 말을 좀 좁혀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객선이 사고가 나서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20년에 한 번가량 일어납니다. 1970년에 남영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던 이 배가 침몰한 사건이죠. 1993년에 서해 회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고, 이번에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요. 1년에 내항 여객선 여객이 1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 그렇다고 대략 추산을 해보면 세월호 탑승자가 443명이라고 이제 그 생각하면 어떤 한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출항을 할때 이런 대형 인명사고를 겪게 될 가능성은 0.002%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에 관련된 이 검찰 수사를 하면서 화물 과적이라든지 평형수 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야기했고, 또 이제 그 정부와 검찰은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회장을 굉장히 악마화하면서 거기서 벌어졌던 내부 거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업에서 이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이제 안전이 훼손된 문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선원들이 비정규직이었고, 선장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고용구조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이것을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0.0002%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0.0002%가 0.0001호%가 될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까? 또는 거꾸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0.0002%의 인명사고 가능성이 있는데 0.00025%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평형수를 배출한다든지 차를 한대더 싣는다든지 이런 행동에 대한 것이죠. 저의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 사회 패러다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평형수를 좀 배출해서 사고 확률이 0.0001%가 올라간다고 하기로서니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상식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 패러다임인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정의해야 될 것은,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매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여러 가지, 그 성장률 안에 계산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의 가치가,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높아진 가치를, 실제 우리의 의사결정에 반영을 얼마나 할 수가 있냐라는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고요. 그거 저는 아까 김호기 선생님께서 뭐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와 정책,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의 행동의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 문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의 예를 들면 사회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으신 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이 겪어온 사회와 지금 예를 들면 20대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 가치와 다른 가치와의 이 비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제도와 개인의 행동과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를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인데요. 크게 봐서 어떤 사회의 목표라고 했을 때그 목표는 뭐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뭐 민주화된 이후에도 계속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장 일반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은 성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고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양적 경제 성장이죠. 그것을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리더들께서 성장론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장론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자는 성장론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성장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가치를 찾지 않으면 다음 세대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 포괄하는 지속 가능성의 가치,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정책의 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골과 관련된 것에서 이제 구성원들의 행동 윤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행동 윤리 지금은 이제 적자 생존이죠.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경쟁을 해서 이기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것은 조금 멤버십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실 텐데요. 협동조합의 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죠. 민주주의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경영 결과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이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에서도 이런 원리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보상의 문제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기여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오래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얻어갈 수 있는 만큼 보상받는 것, 바게닝 파워에 기초한 보상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정한 메리토크라시로 좀 바꿔가는 것, 기여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어떤 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이 다른 임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똑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공무원 연금도 이슈입니다만,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과 사회복지사로서 공무원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임금과 처우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에 따른 보상의 원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셔널 어드밴티지, 지위적인 힘을 이용해서 얻어가는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그 목표로, 멤버십과 사회적 책임을 행동 윤리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보상 체계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정치 세력의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월호 사건처럼 당파적인 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 같이 좀 노력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